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정말 살아남은 종목들이 몇 안 되는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채 금리가 다시 10년물 기준으로 4%를 돌파한 점, 또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미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치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와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엇갈렸던 간밤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9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18%, S&P 500 지수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나스닥은 다시금 18,00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4%를 재돌파한 점,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시장을 압박하게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이 3분기 기업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강화가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밤사이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결국에는 지난 8월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다시금 4%를 돌파했습니다. 이 4% 돌파가 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느냐.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국채로 안전자산으로도 꽤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WTI도 밤사이에 꽤 크게 오르면서 77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또한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하방 압력으로 함께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변동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은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밤사이에도 18% 이상 크게 오르면서 2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계속해서 이 빅스 지수 추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 이후 돌파한 빅스가 20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시장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소화한 월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하락한 종목이 빨간색 그리고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데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지는 않죠. 대표적으로 빅테크가 대다수 내릴 때 그래도 엔비디아는 2.24% 상승을 했는데 왜 올랐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까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10일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주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 그래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약하게나마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밤사이에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진정한 AI 스마트폰은 2년 후에나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아이폰 16 또는 17에 대한 기대가 지금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엔비디아 2% 이상 오름세를 보였죠. 사실 특별한 이슈나 발표는 없었지만 엔비디아의 AI 서밋이 현지 시간 기준 7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밋 기대감에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은 3% 이상 하락했는데요.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월마트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에서 그래도 살아남았던 에너지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에너지주 상승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WTI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S&P 500 내 11개 섹터 등락률을 봐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에너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섹터 상승률이 6%가량이 되죠. 이날 전체적으로도 대체로 다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엑슨모빌, 쉐브론 모두 소폭이지만 올랐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최근 굉장히 강한 흐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2.51%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로리다 가까이에 또 다른 허리케인이 닥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헐린에 이어서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북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5등급 허리케인으로 강력할 것으로 마찬가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0조 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경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 관련주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특히 이 허리케인이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로리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니버셜 보험은 19%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발전기 주로 제네라콜딩스 밤사이에 8%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망가지면 발전기부터 찾아서 어떻게 가동을 시켜봐야겠죠. 그 이유로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개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많은 서학개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밤사이에 15%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분기마다 AI GPU를 10만 대씩 출하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전 피격 그 장소, 동일한 장소에 가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는 11.45% 밤사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캠벨, 이렇게 숲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겠는데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번스타인이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비만 치료제 복용자들이 지금 숲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따라서 식습관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또 음식료, 식음료 관련주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달러와 금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고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이후로 연준의 빅컷이 실수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금은 더디게,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밤 사이에는 달러 인덱스가 수호폭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100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102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강달러는 금 가격에 좀 악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를 살펴봤다면 유럽 증시도 오랜만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유럽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증시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하락세로 마감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오늘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동을 비롯해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에서도 조단위의 대형 M&A와 긍정적인 유럽의 경제 전망이 장을 소폭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18% 오른 519.4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은행주가 0.99%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듯 했는데요.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는 1% 미만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46% 상승하는가 하면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28%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 지수는 0.66%,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지수는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소폭 하락 마감한 장도 있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09% 내린 19,104.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독일 연방통계청이 8월 산업 주문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8월 산업 주문은 전달 대비 5.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독일 증권가에서는 산업 주문이 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이러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즉 독일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약화하고 있는 셈인데 이거는 독일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네, 독일 상황은 조금은 부진한 것 같은데 유럽 주요국 증시가 소폭 오름세로 마감한 데는 그래도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유로존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센스닉스 투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예상 밖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지수는 이번 달 -13.8을 기록했는데 사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던 추세에서 살짝 벗어나서 반등에 성공한 수치이거든요. 실제 지난 9월 기록이 -15.4인데요. 이번 달에는 그보다는 소폭 오른 거죠.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유로존이 경제 불황이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온 가운데 일단은 경제 하락 추세는 멈췄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도 아니고 유럽 주요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유로존 경제가 개선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스페인의 한 상업은행 리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유로존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측면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예상보다는 성장세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유럽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M&A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징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럽에서는 조 단위의 풍력업체 관련 M&A 소식 그리고 패션계 M&A 소식으로 장이 뜨거웠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해상 풍력업체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는 오늘 6% 상승 마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풍력발전 국영기업인 에퀴노르가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이 회사의 주요 지분을 매입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밖에 프랑스는 명품주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재미를 봤는데요. 특히 까르띠에를 보유한 리치몬트는 온라인 패션 및 액세서리 사업부를 독일 패션 플랫폼 마이테레사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2% 상승했고요. 이 밖에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하고 케링, 에르메스도 각각 2.7%와 4.57% 그리고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명품주가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